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과 학계,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엽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어제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 지성을 활용해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자 한다며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모전은 상시 운영하고 시상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최 회장은 매년 공모를 진행해 좀 더 나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민간 차원의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총 상금은 2억 2,900만 원에 이번 공모전은 단계를 거치며 비슷한 아이디어를 묶어 하나의 팀으로 만들면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상위 부회장들이 직접 멘토링에 나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